급여에 관련된 영어 표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voluntary로 일하지 않는 이상은 급여 굉장히 센서티브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ension 뭡니까? Pension은 연금이죠. 그래서 지금 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얼마나 됐을 때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그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severance money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severance money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resign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래서 펜션을 나라에다가 들어서 이제 받는 그런 건데 severance money는 굉장히 그 한국의 독특한 1년에 1개월씩 뭐 주는 것이 요즘도 관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월급의 그 일정 부분을 떼었다가 퇴직하면은 퇴직금을 주는 것이 severance money죠. severance money, severance money. 그다음에는 compensation. compensation. compensation 발음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compensation. compensation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보상금이 되겠죠. 뭐 보너스도 컴펜세이션에 들어가겠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컴펜세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월급 외에 무슨 뭐 교통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non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non-salary compensation, non-salary compensation 그 월급이 아니고 무슨 수당. 이거 참 별로 안 좋죠. 그 severance money나 펜션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봉급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non-salary compensation은 별로 우리한테 안 좋다는 거. 네, 월급이 아닌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employee benefits, employee의 benefits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면은 의료보험도 받아야 되겠죠. 뭐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그뭐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면은 어떤 학자금 지원도 받아야 되겠죠.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 학자금 지원도 받죠. Employee benefits. Employee benefits가 그런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헬스 인슈런스는 한국은 참 건강보험의 천국이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 헬스 인슈런스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대통령 주권자들이 나올 때마다 거론하는 것이 헬스 인슈런스를 에브리바디가 할수 있겠다라고 하면 전부 다 뻥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싸서 안 됐어요. 한국은 너무나 잘돼 있죠. 헬스 인슈런스가 참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기대하지 않은 보너스나 인센티브스를 받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보통 그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 몰래 따로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은 펜션, 연금은 펜션, 퇴직금은 severance money, severance, severance money, severance, severance money가 되겠죠. 그러면은 compensation, compensation 어떤 그 여러 가지의 보상이 꼭 우리가 non-salary compensation 월급이 아닌 수당도 들어가 있는 것이 non-salary compensation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월급만 여러분들이 급급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employee benefits이 얼마나 좋으냐. employee benefits에 따라서 내가 대학을 가면은 대학 자금이 나오고 자식이 대학을 나오면 보조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employee benefits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헬스 인슈런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보너스도 인센티브스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보이는 셀러리만 급급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